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연구원 정수진입니다. 오늘은 변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가들을 위해서 유인균 발효 바나나 생과일 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잼이라고 하면 아기들한테 먹일 때 너무 달지 않나, 너무 이르지 않나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을 많이 넣어서 졸여가지고 빵에 발라먹거나 하는 이제 농도가 좀 진한 그런 잼이 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잼은 생과일과 아주 적은 양의 유인균 먹이가 될 정도의 원당량을 넣어서 달거나 뭐 끓이거나 하지 않은 균이, 유익균이 살아있는 유익균 발효시킨 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먹어도 좋은 영양 그리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나를 준비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신선한 바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바나나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생한 것, 신선한 것 말고도 조금은 슈가 포인트가 많이 생겨서 좀 거뭇거뭇하고 좀 모나니처럼 보이는 그런 바나나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발효가 잘 되고 맛도 좋으면서 영양적 가치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떨이로 많이 팔 때 좀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바나나 이제 생과일 잼을 만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바나나 식초를 담으시면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바나나 이제 발효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균 있고요. 유인균은 1티스푼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일염 1티스푼이고요. 그람으로는 2g에서 3g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당은 유인균이 먹이가 될 정도 양으로 100g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유인균 발효 숨쉬는 병인데 바나나 발효를 하실 때에는 꼭 이 양이 반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바나나 특성상 발효를 하게 되면은 부풀어 올라서 갑자기 여기 있는 숨구멍, 여기 기체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터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바나나 발효를 몇 번씩 하면서 유리병이 깨진다거나 압력 때문에 터지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담을 때 공간이 너무 아깝고 많이 남는데 이거 그냥 하면 안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반 아래쪽까지 좀 안전하게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나나 발효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비한 바나나의 껍질을 까주십니다. 바나나가 그 크기마다 그람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1kg를 그람을 잡았는데 만약에 바나나 크기가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를 껍질을 까주시고요. 작은 바나나는 한 13개 정도를 준비하시면은 한 1kg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깐 바나나를 잘게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바나나가 충분히 슈가 포인트가 많이 생겨서 물러진 상태다, 이미 좀 숙성이 많이 되었다 하실 경우에는 칼로 자르실 필요 없이 손으로 막 주물러서 으깨어주시면 잘 으깨집니다. 근데 생생한 바나나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슬라이스를 해주셔야지 좀 쉽게 주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슬라이스로 잘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잘게 썬 바나나에 한번 재료를 넣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당은 제가 50g씩 두 개 합해서 100g입니다. 100g 넣어주시는데 설명드렸지만 저는 원당이 없습니다 하실 때에는 집에 있는 설탕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청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골고루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천일염. 천일염은 많이 넣지 않고요. 이제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1티스푼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유인균을 또 수북하게 1티스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버무려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갑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사람의 손에 있는 이제 특히 엄마의 손에 있는 이 좋은 균들이 이제 바나나 발효할 때 유인균과 함께 이제 발효를 더 좋은 쪽으로 이제 해주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아가의 장소로 간다면은 우리 아기 건강, 면역력을 지켜줄 수 있는 이제 우리 건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면역력이기 때문에 다 이것이 우리 아기에게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으로 주무르는 것도 깨끗이 씻은 손이라면은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바나나에는 펙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변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기들이 좀 많이 들이지 않고 좀 변을 무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나나이기 때문에 유인균 발효 바나나 생과일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용기에 담으셔가지고 숨쉬는 유리병에 담으면 기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뭐 터지는 것 그런 염려가 없고요. 대신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전체 용기에 반까지만 이제 바나나 발효를 액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 상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반 아래쪽으로만 내용물을 넣어주신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37도에서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발효를 하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면 처음 발효를 해보시는 분들은 바나나 색이 검게 변했기 때문에 썩은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나나의 특성상 숙성이 진행될수록 색깔이 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떠서 건더기는 요거트와 함께 섞어서 아기에게 먹여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남는 부분인 액은 드레싱 소스 로 활용하셔도 되고 설탕 대신에 조미료를 활용하셔도 굉장히 맛을 높여주면서 풍미가 있고 또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의 음식 하나하나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행이 좀 더 진행되면은 이렇게 더 액체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위에 건더기 부분이 더 위로 막 뜨게 됩니다. 자, 이 상태는 바로 바나나 식초로 진행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에서 하루 반나절 진행시킨 것은 이렇게 바나나 생과일잼이 되고요. 좀 더 진행시키면은 더 이제 또 다른 우리가 맛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영양적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바나나 식초까지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변비 이유식 도전하면서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변비로 힘들어하고 있는 아기들을 위한 유인균 발효 바나나 생과일 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